자. 시제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공부했죠? 자, 이제 조동사 배워볼게요. 우리 조동사 본격적으로 지금 진도 나가기 전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교재 수업을 안 나갔지? 자, 조동사 확실히 지금 중3 거, 개념 좀 짚고, 그리고 불규칙 동사의 변형을 좀 암기하니까 이제 쉽지? 아, 이제 아마 엄청 쉬울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훈련한 게 여러분도 아마 보람이 있을 거고, 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조동사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을 만들 때는 문장 안에 동사를 넣어야 돼요. 맞죠? 자, 근데 동사를 넣는 방법이랑 거기다가 조동사를 섞는 방법이랑, 자, 조동사 섞으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동사 원형 써야 되지.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의미 차이가 생겨요. 맞죠? 자, 동사에다가 조동사를 섞었을 때 어떻게 의미가 바뀝니까? 내가 매번 얘기하지? 정, 반, 합의 원리. 이걸 유명한 헤겔이라는 아저씨가 만든 거야. 정, 반, 합. 얘들아, 우리 지금 교실 안에 있지? 교실 안에 있다라고 하려면 반드시 어떤 개념이 존재해야 아니라고 할수 있어. 교실 밖이 있어야 돼. 그지?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되는 개념끼리. 이런 식으로 대립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 학문은. 자, 그러면 조동사가 어떤 의미를 동사에다 부여하는지 알고 싶으면, 너네 맨날 조동사 뭐 하는 애야? 그럼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준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주냐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동사를 그냥 쓸 때는요, 뭐냐면 객관적인 걸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승우 맨 앞자리에 앉아있고 현우는 그 뒷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건 사실이지. 자, 이렇게 눈에 뻔하게 보이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세상을 표현하는 건 그냥 동사 쓰는 거야. 근데 조동사를 썼다? 그럼 정반합의 원리에 따라. 그러면 조동사는 뭐라고 하면 돼? 그 주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더 직관적으로 뭐라고 가르쳐 드렸습니까? 추측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조동사는 그러니까 동사에 무슨 의미를 넣는다? 추측의 의미를 넣는다. 그리고 그걸 좀더 포괄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주관적인 것을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승우가 여기 앉아 있는데 승우가 저기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짐작할 때 쓰는 게싹다 조동사야.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은 건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조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간단하지? 자, 그럼 조동사는 뭐에 따라서 쭉 나뉘는 거야? 그 추측의, 그 주관의 강도와 기능에 따라 나눠지는 것뿐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 그때 막다 정리했잖아. 그 중딩 거에서, 그지? 자, 그러면 조동사는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하고 형태만 좀 구분해 보자. 자, 조동사는 형태가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조동사 뒤에 말 그대로 그냥 원형을 쓰는 경우, 그지? 그리고 조동사 뒤에다가 have, 그러니까 have 원형 쓴 거지. 거기 이렇게 해놓고 과거분사를 쓰는 경우. 자, 이렇게까지만 정리하면 끝납니다. 자, 이것도 한번 구분해 볼까요? 자, 동사의 시제는 시간이 아니다. 시간 아니다. 그지? 자, 그러면 시간 누가 나타낸다? 나 시간 누가 나타내? 시간. 시간은 준동사가 나타내는 거야. 알겠어? 준동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준동사에 크게 세 가지가 있지? 동명사, 분사, 부정사. 그리고 또 분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부정사는 투부정사, 원형 부정사. 그럼 됐네. 자, 얘 이렇게 가고 얘 이렇게 가는 거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여거는 무슨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 쓰인 준동사가 각각 다르지. 자, 준동사 뭐 나타낸다고? 현우야, 시간 나타내는 거야. 그럼 잘 봐. 여기 쓰여 있는 준동사가 각각 다르지. 그럼 얘네 둘은 뭐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야? 뭐가 달라? 나타내는 시간이 차이 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그냥 원형 쓰면 뭐라 그랬어요, 승우야?
그냥 지금 추측하는 거야. 현우야, 과거분사 시간성 뭐야? 과거분사 뭐야? 한 글자 뭐야? 끝. 자, 그럼 이미 끝난 걸 표현하는 거네? 그러니까 얘는 뭐야? 옛날이야. 그러니까 have PP를 써야 되냐, 그냥 동사원형을 쓰냐, 이건 그냥 뭐에 따라서 풀면 돼? 옛날인지 지금인지를 나타내는 시간적 표현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간단하지? 기억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조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한번 좀 보면, 자, can이랑 could랑 시간 차이 느낄 수 있어 없어? 이거 시제가 다른 거지. 자, 시제가 다르다고 해서 시간이 달라 OX 아니지? 자, 그럼 can이랑 could, 그러니까 could는 과거니까 무조건 옛날에만 쓸수 있다 OX.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뜻의 차이가 생기는 거야, 시제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일단은 여기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 그냥 맞춰서 쭉 따라갑시다. 요거는 이따가 필기하실 분은 여백에다 이따가 필기하시고, 일단은 너네 교재 한번 따라올게요. 자, 지금 교재 몇 쪽입니까? 38쪽이죠. 자, 38쪽에 여기서부터 쭉 차근차근 따라오겠습니다. 자, 당위성을 나타내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나오는 that 동사는 should 쓴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고일 때 진짜 많이 나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당위성이란 말이 뭐야? 당위성을 나타낸다. 이게 인간으로서 뭐뭐를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게 당위성 주장이야.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어른들한테는 공손히 예절을 갖춰 인사해야 합니다. 이런 게 당위성 주장이에요. 인간으로서 도리,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 자, 그러니까 그런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게 should라고 얘기했지? 얘들아, should는 내가 뜻이 뭐라 그랬어? 해야 한다가 아니라 당연하다라고 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should가 같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야, recommend가 뜻이 뭐냐, 승우야? recommend는 추천하는 거지. 야, 추천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추천할 때는 이게 좋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recommend가 나오면 당연히 여기에 should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야? The doctor recommended that he should. 그러니까 의사는 추천했대. 그가 이 약을 복용하는 게 좋겠다고.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 should는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아, 잠깐만. 여기 동사가 없네? take랑 같이 써줘야 되는구나. 여기다가 뭐라고 하면 돼? should take라고 하면 되죠. 알겠지? 근데 should를 어떻게 한다고? 생략을 많이 한다고. 근데 봐봐. 여기 원래 recommended잖아. 그럼 대절 뒤에도 ed 써야 되지. 근데 왜 took 안쓴 거야? 왜 took 안쓴 거야? 여기 얘가 조동사였으니까. 그러니까 동사 원형 써야 되잖아. 그치? 요게 시험 문제 포인트인 거야. 알겠어? 이거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It is necessary.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하는 거야. 뭐뭐 할 필요가 있다.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necessary는 다알 거니까. essential은 필수적인, 중요한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important은 중요하다는 거. 해야 된다라는 걸. 그러니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니까 꼭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얘네 다 느낌이 다 뭐냐면 꼭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미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조동사 should랑 친구 맺기가 딱이죠. 그리고 얘네가 자체가 다꼭 뭐를 해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should는 굳이 쓸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략을 자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저기도 뭐라고 하면 돼? It is necessary that she should come here. 이렇게 하는 건데, should는 뭐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생략하니까 이걸 이렇게 쓰는 거야. 3인칭 단수니까 comes 써야 되지, 현우야. 그치?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왜? should가 생략된 거니까 동사 원형 써야 되는 거야. 이게 문법 포인트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도 ed니까 took라고 해야죠. 가 아니라 should가 있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사 원형으로 쓰는 거야. 요것만 조심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이 should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요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여기 혹시 모르는 거 있어요? Insist는 주장하다, suggest는 제시하다, 제안하다,
propose는 이것도 제안하다. 그 다음 demand는 요구하다. recommend는 추천하다. order는 명령하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 꼭 뭘 해야 한다는 느낌이 강한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조동사 뒤에다가 뭐 쓴 경우, have PP 쓴 경우, 우리가 지금 요 진도를 나가기 전에 계속 미친 듯이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아이씨, 뭐야. 자, 여기 오른쪽 보시면 must have PP. must가 무슨 뜻이라 했어? 틀림없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근데 PP는 옛날이지 끝이니까. 그러니까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뭐뭐 함이 틀림없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옛날이잖아. 뭐뭐 했음이 틀림없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could have PP는 뭐뭐를 했을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리고 may have PP는 뭐뭐를 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뭐뭐를 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cannot have PP는 뭐뭐 했을 리가 없다. 특히 요거 잘 모르는 친구들 많은데 이거는 꼭 별표치고 외우세요. cannot have PP는 뭐뭐 할 수 없었다가 아니라 뭐뭐 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어떠한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부정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뭐 할 리가 없다가 아니라 했을 리가 없다. 그리고 should have PP는 뭐뭐를 했었어야 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뭔가 비난을 하거나 후회할 때 쓰는 거죠. 했어야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실제로는 얘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는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법 표현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would rather는 무슨 뜻이에요? 오히려 나는 차라리 뭐뭐를 하고 싶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요거, 이거 어순 조심해야 돼. 얘들아, would not rather. not would rather가 아니라 would rather not. 이 not의 위치 조심하셔야 돼. would rather not 이라고 하셔야 되고. 자, had better도. had better 부정문 뭐예요? 이번에 배운 거. had better not 이라고 해야 되지. 똑같은 거야. 어순 조심하세요. 그래서 would rather A than B 이러면 뭐야? B를 하느니 난 차라리 A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버워치를 할 바에는 난 롤을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때 쓰는 게 would rather A than B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뒤에는 딱 너네가 그 기존에 하던 중등 문법 그 교재 자료에 없었던 표현들이야. 여기는 여기 그러니까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냐면 여기 would 여기서부터 이 끝에는 여기는 다 니네가 아직 안 본 거니까 여기 좀 공부하시고. 자, 내가 외우라고는 안 했어요. 지금 우리는 암기할 필요는 없어. 눈에 익히고 계속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 모르면 그냥 풀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했어? 요 개념 부분 넘어와서 개념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푸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지금 너네가 공부한 단계에서는 베끼는 게 아니야, 절대로. 능동적으로 내가 정보를 탐색하고 확인하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도 되니까 제발 양아치처럼 빨리 숙제 끝낸다고 빨리 끝내고 논다라고 해서 아 모르는데 그냥 대충 이게 더 나쁜 거야. 알겠어? 알겠지? 외우지 말고 모르면 찾으세요. 아시겠죠? 그래도 모르면 저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얘들아, 이 헬프가 너네 헬프가 돕다라고 알고 있지? 이 헬프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돕다가 아니라 피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ing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야,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하지 않을 수 없다. 안타와 없다. 둘 다 부정이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몇이에요? 플러스 1이지. 그럼 부정 곱하기 부정이니까 이거 긍정이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야?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cannot help라고 했을 때는 ing라고 하시는 거고요. 근데 cannot help but이라고 했을 때는 동사 원형 쓰는 거고요. have no choice but이라고 했을 때는 to 부정사를 쓰는 겁니다. 셋 다 의미가 동일한데 여기에 오는 형태가 각각 달라지는 거. 이 형태의 구분만 잘하시면 돼. 알겠지? 자, cannot help라고 했을 때는 to 부정사 쓰면 돼, 안 돼? 안 돼. ing라고 해야 돼. 그리고 have no choice but이라고 했을 때는 ing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땐 투부정사를 해야 돼. 그래서 각각 앞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이 형태 구분만 조심하시면 되고 이것이야말로 너네가 문제 풀 때 잘 모르겠으니까 확인하면서 풀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얘네는 다 의미가 똑같아. 다만 형태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를 제가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cannot to는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하다는 거야? 그만큼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다라는 말을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건 그만큼 더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may well 같은 경우는 아마 뭐뭐일 것이다. 내지는 뭐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당위성을 주장할 때 쓰는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고3 때 수능 공부할 때도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참고로 꼭 알아두시고요. 요거 두 개. 근데 요거 두 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너네가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면서 푸시면 돼요. May as well은 뭐뭐하는 편이 낫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치? 자, 헤드베러는 니네가 했던 거예요. 그죠? 헤드베러는 뭐뭐하는 편이 낫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라 라고 강하게 권고할 때 쓰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 had better 역시 would rather처럼 이렇게 not 동사 원형이 나온다. 이렇게 not의 위치만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모르는 거 없죠? 자, 그럼 왼쪽에 예문 채우면서 한 번씩 연습해 볼까요? 자, 왼쪽에 1번. 자, he 시험에 통과했음이니까 must 통과했음이지 통과함이 아니라, 그러면 옛날이죠? 그러니까 must have passed라고 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녀는 그것을 까먹었을 수도 있다. 었을 수도네. 그럼 이거 옛날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She could have. 자, forget의 과거분사형 뭐예요? For 뭐라고? Forgotten이라고 해야 돼요. Forgotten. 자, 너는 이것을 이미 들었을지도 몰라. 들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들었을지도 모르니까 옛날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하면 돼요? You may 써도 되고, might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건 둘다 써도 됩니다. You might have, 그다음에 here의 과거분사형은 heard죠. 야, 이거 heard라고 발음하면 안 돼. 이거 heard야, heard. 혹시 모르니까 발음도 한글로 써드릴게요. heard라고 발음하셔야 됩니다. 자,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 She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네. 그러니까 she cannot have said that라고 하면 되고, 자, 나는 먼저 나에게 말했어야 했다니까 옛날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you should have talked to me first 이렇게 하면 되죠. 나는 오늘 밤에는 외식을 하고 싶다. 자, 뭐뭐 하고 싶다라고 소망을 나타내네. 자, 조동사로 표현하면 I would rather go out to eat tonight.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그는 운동하느니 차라리 집에 머무르고 싶다라고 하면 he would rather rather, 3인칭 단수니까 exercises라고 하시면 안 돼요. would rather는 조동사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동사 원형으로 써서 exercise라고 해야지. So he would rather exercise. 아, 뭐야, 미안해. exercise가 나오면 안 되죠. 자, 집에 있고 싶다라고 했잖아. He would rather stay home. 한 다음에 여기 than 쓰면 되죠. than exercise 이러면 문장이 성립하고요. 나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자, 뒤에 thinking으로 해놨지. 자, ing니까 여기다 뭐 쓰면 돼, 승우야? 셋 중에 그냥 맨 앞에는 cannot help 쓰면 되지. 이 형태 조심해. 이거 갖고 시험 문제 나는 거야. I cannot help라고 그냥 하시면 되죠. I cannot help thinking about the future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9번에 차를 운전할 때 사람들은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요거 하시면 되죠. 자, people cannot be too careful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자, 그래서 문장 구조성으로는 사람들은 조심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be 동사를 여기다 놓고 to를 넣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may well 아마도 쉬고 싶을 거다. 뭐라고 하면 돼요? She may well want to take a rest라고 하면 되고, 일찍 자러 가는 편이 낫다. 이거는 야, 얘들아 이거 조심해. 그러니까 may well이랑 may as well이랑 뜻이 완전 천양지차야. 이거는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쟤 이렇게 좀 약하게 추측하는 거고, 이건 뭐야? 차라리 너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뭔가 조언하거나 좀 쉽게 얘기하면 잔소리할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as 하나 때문에 뜻 달라진 거 조심해라. You may as well
go to bed early 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we, 요거는 배웠던 거니까 그냥 쓰기만 할게요. We had better leave earl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조동사는 그래서 요렇게 주관을 나타낸다, 즉 추측의 의미를 동사에다 부여하고 형태에 따라서 완료상 have pp를 쓰는 경우가 있으니, 완료상은 언제라고? 뭐할때 쓰는 거라고? 옛날 추측. 그러니까 이 시간 차이만 잘 보시면 돼. 그리고 여기 각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알겠지? 자, 오늘은 시간이 좀 초과했으니까 A부터는 그냥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오늘 숙제는 그러니까 고로 별로 없습니다. 그죠? 행복하지? 자, 불규칙 동사 계속 출제할 거야. 그러니까 건방 떨지 말고 외워와, 어느 정도는. 그리고 오늘 숙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니까 바로 해오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숙제는 굳이 집에서, 여기서 안 하셔도 되고 집에서 해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휘 테스트만 끝나면 바로 하원하셔도 되고, 근데 안 해오면 알지? 무교래, 큰일 난다잉. 그렇게 얘기 말씀드릴게요. 이거 필기하실 분은 필기하시고요. 자, 그럼 오늘 문법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